아, 그럼 선생님은 누군가를 일부러 뭐 패려고 이렇게 뭔가 싸움을 붙이거나 먼저 이런 건 아니었네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선생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주먹을 날리지 않고 그걸 수비하는 방패 주먹이셨던 것 같아요. 신 셰프는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야인 시대나 네. 장군의 아들 바람처럼 스쳐 그런 그러니까 정열과 낭만아 뭐 이런 그치 신 셰프 네. 이 화려한 얘기를 정말 제대로 들어보고 싶지 않아? 정말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딱 들으면은 뭔가 피가 끓는 막 빡 이러면서 막 사실 전 좀 맞는 입장이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그 시절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여전하시네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 사람들은 나를 주먹으로 인정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나에게 주먹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패였다. 어디 다시 한번 해봐. 어서 또 해보라고. 졌어. 내가 졌어. 내 오늘부터 깨끗이 인정하리다. 네, 다시는 안 찾아오겠어. 우리 애들도 다시는 안 보내겠어. 찾아와도 돼. 애들? 보내도 돼요. 근데 반칙하는 건 안 돼요, 아저씨. 인생은 승부다. 힘으로 내는 승부도 있고 존심을 걸어야 하는 승부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폐허해야 한다. 반칙왕이 되려고 주먹을 쓰진 않는다. 무엇이요? 넌 양배추냐 홍배추냐? 아따 내 딸 한다고 욕받구만. 위아래 위위아래 가만히 본게 아주 그럴싸하게 흉내를 내긴 냈는데. 아니 제가 누구 흉내를. 당배추? 그니까 조심해야. 내가 직접 맞닥뜨린 가짜 배추만 해도 여러 명. 전국에 얼마나 많은 가짜 배추가 저러고 다녔을까를 생각하면 웃음과 함께 식은땀이 난다. 이 우스운 해프닝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50년대 시절엔 모두가 장길상과 홍길동을 기다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만 못해! 또 너냐? 내가 말했지. 배고프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나도 말했지. 내가 하는 폭행은 반합법적이라 폭행이 아니라고. 너 정말 이 기회에 합법적으로 콩밥 한번 제대로 먹어볼래? 콩밥? 그래. 콩밥도 나랏밥인데 나야 영광이지. 근데 방배추, 내가 이것 말 안 했던가? 아무리 동창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또 껴들고 태클 걸면 그땐 안 봐준다고. 야! 잘했죠? 그 시절을 뭐라 부를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격동기라 할 만큼 변화가 가득했고 혼란스러웠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인정과 낭만이 있던 시기였달까. 그렇게 질풍의 10대를 보낸 난 이듬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러나